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철 씨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미친 듯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오늘 또 오는 길에 아, 또 막 고생을 좀 했죠. 네, 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 맞아요. 진짜 네. 아까 앞이 안 보일 만큼 쏟아지더라고요. 네. 요 지금 올해 비가 좀 그런 식으로 몇 번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저 오는 길에도 보니까 사고 날 때가 아닌데 사고가 나서 BMW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치,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위치가 어디였냐면 뭐 강변북로도 아니고 강변북로 이제 합정역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양갈래로 갈라지는데 왼쪽으로 가면 이제 합정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양화지 성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당뇨발전소 뒷길로 가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알죠. 그 일반 도로잖아요. 그 동네 있는 거기서 BMW 5 시리즈가 앞에가 반파가 돼가지고 거기서 네. 아니 거기서 뭐 어떻게 그럴 일이 있나?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속도가 빨랐다기보다 그러게 반파가 날 정도면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차가 박살 났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 비가 역시 또 많은 맞아요. 또 사고를 일으켰구나. 이게 비가 막 그냥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안 내리다가 갑자기 확 쏟아질 그죠? 때 갑자기 시야가 확 가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그리고 거기 뭐 저도 아까 오늘 뭐 형님이랑 오면서 통화하면서 오오 이랬지만 그 뭐였냐면 비도 빈데 차 지나갈 때 물 튀잖아요. 그 물을 그냥 냅다 들여부으니까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와 깜짝 놀라지 진짜. 네. 그 핸들도 이렇게 대충 평소에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물웅덩이 훅 들어가면 핸들 후룩 돌아가는 그죠? 거 그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비 오는 날 양손 운전 꼭. 그리고 하고. 저도 제 차 후륜차인데 후륜차 모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 수막 현상 이거 확 돌면 맞아 그냥 돌잖아 그냥 차 날아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비가 많이 내리는 김에 여러분들께 안전에 대해서. 또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일침을 한번 이렇게 놔드리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사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게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작업실에 지금 화장실 위에 천장 뚫려가지고 지금 물 새고 있어요. 아, 안 그래도 아까 그 통화하시는 내용 잠깐 들었는데 네. 지금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스트레스 네. 또 하나 또 꺼려 생겼네요. 아, 인터넷은 해결됐어요. 인터넷 해결됐습니다. 최근에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뭐 그 뭐 저기 뭐야 그 전기 공사에서 와가지고서는 뭐 핸답시고는 인형네 작업실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오늘은 아. 또 물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아, 사장실 일은... 불도 다 나갔대. 아 진짜요? 어, 불도 다 나가고 막 그래서 일은 일대로 그 막 지하에서 그럼 오늘 작업을 못하네요? 화장실 불만 작업실 불만 화장실 불만 화장실 불 나가고 막 지하에서 막 그 어, 위에서 물 떨어진다고 막 해갖고 관리사무소에서 막 지금 막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아주 또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네,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뭐 재난 같지? 너무 힘들어.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18년도 때 엄청난 그 더위가 한번 왔다 가고 사실 뭐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19년 말, 20년도 초부터 이제 코로나 시국이 터지고 별일 없다가 코로나는 기승을 하였으나 뭐 별일이 없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또 이제 끝나가나 했는데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비도 올라오고 아 힘들어. 하여튼 뭐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힘내시고 뭐 하여튼 뭐 좋은 여름, 일만 있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개인 톤을 들을 수 있는 여름에 어울리는 기타 SG 특집입니다. 그렇죠. 그 SG가 상징하는 그 사운드들이 있죠. 바로, 그 네. SG를 쓰는 기타리스트의 특징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거나 됐습니다. 뭐 시원하거나 뭐 로큰롤적인 성향도 많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모든 기타들이 뭐 당연히 뭐 시원한 소리도 있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이제 SG 하면 떠올리는 이제 밴드가 있죠. 그렇죠. 네, AC/DC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SG 하면은 굉장히 시원하다. 맞아요. 우리가 뭐 다르게 말하면 날카롭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앵거스 형이 있다 보니까 뭐 시원시원한 그런 기타 톤, 로큰롤 톤이 느껴지죠. 어, 뭐 정말 쭉쭉 뻗는 그런 어떤 개인, SG, 시원한 개인. 이렇게. 뭐 이렇게 아, 그게 그렇게 됐다고 또 어, 시원한 시원한 개인. 네. 내가 이걸 몰랐네. SG는 시원한 개인. 아, 네. SG가 그런 뜻이었군요. 아, 그런 뜻입니다. 아, 자, 네. 여러분들 실제로 SG는 솔리드 기타라는 뜻입니다. 전혀 시원한 게 이런 거 아니고 네. 네. SG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깁슨의 레스폴 스탠다드로 나왔어요, SG가. 맞아요. 네, 원래는 처음에 레스폴이었죠. 처음에. 등장을 할 때 레스폴, 그러니까 항상 깁슨의 그 악기 정책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좋은 게 있으면 냅두고 추가를 하면 되는데 자꾸 교체를 해버리죠. 그래서 레스폴 멀쩡하게 잘 내다가 62년도인가 3년도에 그해 레스폴 스탠다드로 기존의 레스폴을 없애고 SG를 내가지고 SG가 안 좋았다기보다 레스폴 팬들을 화나게 한 거죠. 그래갖고 다시 돌려내라 이렇게 해서 SG가 나오고 원성이 너무 자자하니까 다시 레스폴을 돌려오면서 이제 SG는 레스폴 스탠다드에서 위상이 그냥 다시 솔리드 기타로 바뀌게 되면서 SG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락 사운드, 개인 사운드의 상징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온 기타입니다. 자, 오늘 SG 세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딱 그 느낌, 슬로우 락. 옛날 락앤롤 느낌의 AC/DC의 백인블랙을 직접 저희가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를 미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위에다가 백킹 두 트랙 깔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제 솔로를 좀 얹어가지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 기타를 출전 선수 라인업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자, 1번 선수는 깁슨 USA SG 스페셜입니다. 네. 185만 6천원 이거 9.0 9.0 점수 받았고요. 스쿼드 전이었습니다. 요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펙트럼만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디는 마호가니, 네. 넥도 마호가니, 지판 로즈우드, 가장 전형적인 목재 구성 가지고 있고요. 픽업이 P90 세트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가 좀 특이하죠. 브릿지 여기서 네. 하드웨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브릿지는 컴펜세이티드 랩어라운드 브릿지로 네네. 줄이 거꾸로 돌아 들어가는 형태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쪽 뒤에 스탑바 테일피스가 없는 거예요. 테일피스 네. 네. 이렇게 랩어라운드로 장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출전 선수 2번입니다. 네. 모던 컬렉션의 SG 스탠다드고요. 221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전,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한 그렇습니다. SG죠. 저희는 오늘 이거 검은 색상으로 멋있게 네. 한번 요거 네. 에보니 요걸로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스펙만 살펴보자면 바딘 마호가니, 넥 마호가니, 그리고 지판은 역시 로즈우드 마마로 가장 전형적인 SG 스펙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픽업 세트가 490R, 490T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90이군요. 네, 여긴 보면 이제 튜너매틱이랑 스탑바 테일피스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요렇게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마마로 이거 너무 좋네요. 마마로. 네. 마호가니 마호가니 로즈우드. 그렇죠. 예전에 뭐 엘메로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 마마로. 마마로 좋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약간 좀 뭐 그 앞에랑 체급이 너무 안 맞기는 네. 한데 실제로 체급 안 맞는 게 그 정도까지 느껴질 것인가 확인해 보려고 가져왔고요. 깁슨 커스텀샵의 1964 SG 스탠다드 리이슈 마이스트로 앤 그로버 최근에 썼던 기어고요. 605만 7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좀 스펙이 안 나와 있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했던 리뷰라 여기 리뷰 차트에 있나요? 있어요. 네. 바디는 마호가니 역시 마호가니고요. 넥 마호가니,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에서 역시나 마마로 스펙 가지고 네. 있습니다. 픽업이 2버커인데요. 네. 이게 와일드우드 ES-335 픽업 이거를 PAF 소리 나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이게 브릿지도 특이하죠 이게 또. 그렇죠. 뭐 브릿지는 ABR1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브릿지가 장착이 네. 되어 있어서 아주 멋스러운 그런 스펙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는데 스쿼드 80점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한 줄 평은 개인 중독. 저는 SG 슈퍼 개인 이렇게 네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뭐 약간 뭐 다 그 결에 다 그 결에 있어요. 네, 네 SG. 옛날에 SG 그 매콤하게 나왔다고 순창 고추장으로 드셨어요. 뭘 다 갖다 붙여서. 옛날에 SG 주니어라고 SG J 나온 적 있거든요. 네. 그건 삼각지. 이상한 짓 많이 했죠. 자, 1번 알겠습니다. 출전. 네, 1번 선수부터 출전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SGS인데 얘는 뭐예요? SGS? 그러면은 아, 이것도 만들고 싶다고 이런 거. 일단 사운드 들어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SGS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일단 백킹 먼저 가 볼까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이 P90의 그 특유 사운드 있죠. 그 미들. 미들 꽉 차 있고 약간 꽁꽁거리는 소리. 역시 난 안 해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리어 픽업이었고요. 네, 저희는 그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같은 기타에서 양쪽으로 백킹을 가르는데 같은 톤으로 가르는 게 아니고 리어 하나, 프론트 하나 이렇게 할까요? 아... 리어 하나 중간으로 할까요? 중간으로. 알겠습니다.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리어 하나, 쌍험 하나 이렇게 받아볼게요. 네. 요거는 기본적인 가요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법이고요. 맞습니다. 약간 밴드에서 기타리스트 두 명이 연주하는 느낌을 구현할 그렇죠. 때. 쓸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LR로 100으로 안 하셔도 되고 중간 정도로 한 60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그리고 뭐 사실 뭐 밴드적인 색깔을 내시려면 픽업을 바꾼다기보다는 사실 다른 기타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편의상 하나로 여러 가지 톤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네. 자, 이번 쌍험입니다. 네 번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솔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는 프론트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중반 이제 한 구다리가 지나가고 나서는 리어 픽업으로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바퀴는 그냥 리프만 들을 거니까. 네. 네. 두 번째 바퀴에서부터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이게 SG 좋아하는 사람은 SG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 형님 SG 써본 적 있어요? 저 옛날에 SG 썼었죠. 저 한동안 이제 락 편곡을 해야 될 일이 많아갖고 원래 그 새끼 작곡가 때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짓을 해요? 그 시상식 편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무대 퍼포먼스를 위해서 락 편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SG를 아주 요긴하게 썼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뭘 썼었죠? 그때 저 그냥 SG 스탠다드. USA 그러니까 SG 스탠다드. SG가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물론 이거 뭐 P90 픽업이고 약간 좀 개성 있는 픽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SG다운. 그렇죠. 맞아요. 면모가. 그래서 뭐 완벽하게 막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짱짱한 어떤 험버커의 개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기름기를 느낄 수 있는 레스폴보처럼 무겁진 않지만 네, 맞아요. SG의 그 특유의 그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한 역시 슈퍼게인이 맞네요. 슈퍼게인입니다. 네. 그래서 SGS 전 이제 기름기가 좀 느껴진다면 삼겹살 이렇게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맞다 붙이는 거 그냥 삼겹살. 오, 삼겹살. 네, 정리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어. 삼겹살. 삼겹살이에요. 근데. 깁슨은 깁슨이다. 아우 좋네. 근데 제가 뭐 요거는 형님이 이제 정리하고 계실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네. 그 저희가 이제 레코딩 기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웬만하면은 레코딩 기어로 불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험싱싱 모델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험버커 톤도 필요하고 이제 뭐냐 싱글 톤 이제 클린 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프론트 픽업에서 이제 크런치 걸어가지고 뭐 일단 여러 가지 쓰임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깁슨을 한 대 정도는 소유로 소유하고 계시면 조금 더 확실히 좀 풍성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떤 특정 음악을 만났을 때는 이게 아무리 저가형 모델이든 뭐 이제 뭐 저가형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비싸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깁슨은 이 깁슨만의 이 락적인 사운드에서는 대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거는 뭐 또 한 번 느끼네요. 그렇습니다. 깁슨 락톤은 확실히 좀 대체 불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잡은 SGS 사운드 셋업을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좋아요. 좋네요. 너무 좋은데? 시원시원한 이게 피구공에서 이 정도 뽑아내는 게 역시 SG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대로 험버커로 갑니다. 490R, 490T로 확실한 게인톤, 시원한 게인 SG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한번 뽑아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SG 스페셜 모델 삼겹살, 네, SGS,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역시 깁슨은 깁슨이다. 뭐 깁슨 없어 치면 한 대 정도는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